네가 이겼다 살면서 인방에 돈 처음 쓴다. 와, 승모야. 근데 넌 어쩔 수 없긴 해.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평소처럼 그냥 쇼츠를 올렸는데 여기에 얘가 댓글을 단 거야. 내 알고리즘에서 사라져라 경고한다. 처음에 약간 띠꺼워가지고 제가 댓글을 확인을 했죠. 어? 어라? 이름이 박승모? 아, 참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고정 박제를 시켜버렸어요. 그러고서 제가 답글을 남겼죠. 이름 보니까 나랑 함께할 수밖에 없겠다. 그랬더니 이 잼민 새끼 또 와가지고 사겨라!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천생의 연분이다, 뭐 개웃긴다, 미친 개터짐, 승모근과 승모근의 만남, 이런 게 겁나 많았어. 승모 덕분에 댓글이 많아지면서 조금 더 알고리즘에 노출이 됐겠다, 고맙다 승모야 하고 있었는데, 승모가 나한테는 이렇게 츤데레처럼 내 알고리즘에서 사라져라 막 이러더니 그날 생방송에 놀러 왔더라고요. 저 댓글을 보신 분들이 내 시청자 중에 많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다들 막 어? 승모 왔다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또 제 생방송에 박제를 당했어요. 근데 이게 어떠냐면요, 이렇게 한두 번씩 제가 방송에서 언급하고 이러면 참을 수 없는 중독적인 그 관종의 맛이 있어요. 한 번 중독되면 빠져나올 수 없어. 그래가지고 제 방에서 막 드립 치다가 한 번 사람들 막 크크크 올라오고 이러면 다들 막 드립 못 쳐서 안달이거든. 그 다음부터 드립 치려고 그것만 막 대기 타고 있어 사람들이. 승모도 이제 중독이 된 거지. 그 다음날에는 트위치 아이디를 만들어서 왔더라고. 그것도 이름 똑같이 박승모. 그리고 그 다음날, 그게 오늘이거든요, 3일차? 오늘은 트위치 구독을 했어. 구독을 하더니 이게 그 결과입니다. 네가 이겼다. 살면서 인방에 돈 처음 쓴다. 나랑 첫 만남에서는 내 알고리즘에서 사라져라 경고한다 라고 했던 남자가 결국에는 인방에 처음으로 돈을 쓰게 하는, 이게 유후다 이거예요. 가스라이팅. 유며들게 되는 과정. 누가 조만간 둘이 결혼할 듯이래. 이게 다 승모근 덕분이라고? 그렇긴 해. 근데 솔직히 이름이 너무 파격적이긴 했어요. 제가 처음 보는 이름이긴 했거든요. 승모근한테 고마워하고 살아래. 쇼츠 보고 유입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쁘게 생겼는데 다들 억가하는 거죠? 맞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시청자분들 마음 알아요. 저를 다들 예쁘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사실은 누구보다 유후한테 반한 사람들이 여기 모이는 게 맞아요. 와, 유후 너무 예쁘다. 유후랑 결혼하고 싶다.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막 여기까지 튀어나오는데, 그렇게 말하면 유후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방송의 재미를 살려주고자 이렇게 막 네 승모 굵어 하시는 거거든요. 잼민이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괜히 막 좋아하는 여자애 있으면 막 못생겼대요, 조폭마누라 채봐봐 어쩔TV, 그거를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저한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의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일부러 좋아하는 여자애들 약간 놀리듯이 하는 거지 진심은 아니신 걸 제가 다 알기 때문에 전혀 상처받지 않거든요. 걱정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아, 구룡님 감사합니다. 혹시 구룡년생이세요? 저도 구룡년생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시청자 잡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승모 저한테 유입시킨 그 과정처럼 시청자를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공통점을 발견한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소리,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MBTI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근데 만약에 ENFP를 어? 아, 저번에 ENFP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쩐지 저한테 반응 되게 잘해주시고 저도 ENFP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청자와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기억을 해주고 그 시청자의 그냥 박스라는 거네. 그렇죠. 약간 남자 꼬시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의 뭐 방송 비결은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존나 가스라이팅 아니. 그게 어떻게 가스라이팅이야? 굉장히 노력하는 거죠. 제가 근데 방송하면서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었어요. 유우님은 되게 시청자 기억 잘해준다. 그래서 저는 진짜 한 번 왔던 시청자들도 약간만 기억에 남는 채팅을 치거나 하면 한 일주일 뒤에 와도 기억하거든요. 저의 방송 꿀팁
이었습니다. 뭐 안다고 해서 다들 따라하실 수는 없을 테지만, 왜냐하면 따라하시려면 저처럼 귀여운 외모가 좀 받쳐주긴 해야 되거든요. 어디서는 꼬우면 다 기억해 준다고? 근데 저도 약간 빡치는 애들을 더 잘 기억할 수밖에 없긴 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살면서 아 약간 여러분 그거 일부러 노리신 거죠. 아 이제 알겠다. 여러분이 나한테 괜히 억가하는 이유. 나한테 이런 말한 여자 너가 처음이야. 키스 이런 장면 있잖아요. 이런 장면 보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구나. 왜냐하면 저 같은 여자애들은 살면서 안 좋은 말보다는 칭찬만 듣고 살았어요. 너 예쁘다. 씨발 마음대로 생각해라. 와 유후님 너무 예쁘세요. 와 유후님 되게 귀여우세요. 피아노 잘 치세요. 약간 그런 말만 듣고 살아왔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억가를 하고 갑자기 니 승모 존나 긁어 어쨌든 그래가지고 니 승모 긁어 응 니 술국 이러면 제 입장에서 맨날 좋은 말만 듣고 살다가 너무 특별한 거지. 내 인생에 몇 번 없는 경험이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어쩔 수 없이 잘 기억하게 되긴 하거든요. 그거를 노리시고 저를 자꾸 억가하시는 것 같은데 노래 부르는 거 영상 봤는데 지은이는 이쁘더라. 맞지 승모야. 봐봐요 승모는 이제 저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친구거든요. 이미 나한테 빠져버린 친구. 하여튼 여러분들의 플랜 잘 알았는데 이제는 워낙 같은 플랜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안 먹힐 수 있다는 점 조금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야랄 그만하고 월요일 좋아 노래나 쳐줘. 월요일 좋아 월요일 좋아 난 일할 때 제일 멋지지 이제부터 열심히 할 거야. 어 좋아 월요일 좋아 그만해. 월요일이 좋다고 하는 멍청이는 이 세상에 너뿐일 거야. 또 월요일 좋아 월요일 좋아 맙소사. 근데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러는데 저 되게 그런 말 되게 많이 듣거든요. 상견례 프리패스상 들어는 보셨나? 야랄 금지. 아 진짜로 저 상견례 프리패스상이에요. 저 어머님 아버님들이 되게 그래서 좋아하세요. 결혼은 언제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후키소 프리패스상. 지금 집에 부모님 계시잖아? 지금 바로 제 유튜브 한번 보여주세요. 이따가 여기나 먹어. 어머 얘는 왜 이렇게 참하게 생겼니? 어머 피아노도 잘 치고 너도 이런 여자 만나야 돼. 이러실걸 진짜로? 나 되게 어른들이 좋아하는 상이야. 뭐? 보여주라고 그거 사회적 자살이야. 야 너네 좀만 기다려. 지금은 내 유튜브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 쪽팔릴 수 있어. 이해해? 그러니까 내가 얌전히 피아노 치는 거 보여주라고요. 내가 얌전히 피아노 치는 걸 보여드리면 진짜 아무도 예상 못하셔. 내가 그런 캐릭터인 거. 커밍 아웃했다가 씨발 누군데 라고 들었다. 그러니까 얘들아 좀만 기다리라고 좀. 그래 나도 이해해. 뭐 애니도 되게 귀멸의 칼날 이누야샤 이런 거 보면 찐떡 취급 안 당해요. 십떡 취급 안 당한다고. 왜냐? 그건 문화니까. 근데 아직 내가 학고라서 그래. 아직 내가 유명하지 않아서 너네가 그 수모와 시련을 겪는 거거든? 조금만 참아. 누나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아까 나 박스란 짓 하는 거 봤지? 내가 좀만 더 위로 올라가서 너네 이제 자랑스럽게 친구들한테 소개시켜 줄 수 있게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알겠어? 이러니까 시청자들이 뻐이가지. 조팝춤 보고 뒷목 잡으실 듯. 나중에는 진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다. 야 나 유후 시청자 개학고일 때부터 봤어. 나 유후 10만 때부터 봤다 이러면서 막 자랑할 수 있게 제가 열심히 무럭무럭 커볼게요. 빨리 내가 열심히 해볼게. 망상 그만하고 밥 먹고 엔딩할 때 3분 할 즈 옆댄스 쳐주세요. 승모야 너 왜 이렇게 간신이 됐어. 나 알고리즘에 그만 떴으면 좋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왜 이렇게 간신이 된 거야 우리 승모. 유재석이 제일 많이 보임? 아 저 새끼 변해주세요. 피아 식별이 안 되네. 유턴 뭐야 쟤 뭐야. 그런 드립은 자제해줘 승모야. 너 이름 좀 마음에 든다고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야. 승모에게 승모가 뭐라고? 모든 걸 다 주니까 충신한다는 박승모 칭찬하니까 유재석 닮았다는 그 승모 간신 만든 줄 알았더니 충신돼버린 박승모 다 믿었었어
네 이름 때문에 승모는